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일단 10년물부터 볼까요? 네. 이제는 거의 지금 수렴하는 형태 잘 좀 보시고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사들어가는,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잘 좀 보시고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형태고, 지금 이제 곧 만날 것 같은데요. 몇 주 정도 지나면. 그래서 잘 좀 보시고요. 코스피 빅스인데, 지금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점은, 보시면, 그때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갭으로 뜬 상태에서 지금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갭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을 주고 바닥을 찍고, 그 바닥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또 내려왔는데 그 바닥 근처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는, 지금 쌍바닥을 이루는 형태, 더 내려갈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혼란한 구간이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이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20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내려온다면,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고, 만약에 여기를 계속 지지하다가 며칠 동안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지수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폭등각이다. 일단 테스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구름대, 이렇게 얇아진 구간이 7월 중순경, 말경,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잘 보시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좀 봐야죠. 오늘 각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요거 보기 전에 일단 환율을 좀 볼까요? 환율 좀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뭐 여러분이 보시듯이 지금 요 추세선 밑에 거기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1195원 그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얘는 계속 지금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지금 요 부분, 지금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추세는 없습니다. 주봉상에서. 그 다음에 후행스팬 곧 캔들과 만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여기 조그만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준선 전환선 다 틀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01선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요 부분이, 앞으로는, 잘 보십시오. 박스권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좀 지지하는지 여부. 그런데 지금 이쪽 구름대와 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1190원대, 1200원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유지하다가 네. 요렇게 그러면 구름대가 가까워지고 이격이 좁혀지겠죠. 구름대와 그다음에 구름대가 얇아졌습니다. 그 상황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 환율은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그죠? 네. 뭐 코스닥은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원래 코스닥은 네, 개인 위주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기관이 주도를 했다. 오늘은 자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거든요. 2천 계약 넘게. 근데 막판에 다 지금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좀 보셔야 되고 기관만 매도. 콜과 풋을 좀 보시면 개인만 지금 콜 쪽에 배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상방에 배팅을 줬고 외국인은 네, 보합. 네. 그다음에 풋에서 좀 잘 좀 보시면 풋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예. 네.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네, 선물도 막판에 팔아버렸고 지금 풋 쪽에 이렇게 많이 구축을 했다. 뭔가 좀 쎄합니다. 네, 잘좀 보시고 오늘 지수는 많이 오른 거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좀 보시는데 삼성전자 월봉상에서 잘 보시는데 지금 일단 양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난달에 이렇게 매도세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래량은 양의 거래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음봉,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있는 요 음봉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요 추세선 잘 한번 그어 보면 그 부분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 좀 보시고요. 추세는 아직 비추세고, 자, 후행스팬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달, 좀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잘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요렇게, 자, 요렇게 그어 봤는데, 추세는 비추세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예. 조만간 만나더라도 요 밑에서 만나겠죠? 네. 잘좀 보시고, 지금 계속 뭐에 지지를 받죠, 지금? 네. 구름대에 지지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조금 이제 매수에 들어왔고, 지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거의 70분에 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67, 5.54.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음봉, 예. 음봉을 보시면 자 여기 한반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지금 예. 반 정도까지 네. 여기 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 뛰어넘을지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양봉 생겼고, 네,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 좀 샀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게 여기 이쪽에 있는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지금 여기 이제 요 부분하고 지금 제가 이제 실선을 그어놨는데, 자, 이 저항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려면 네.
네, 그런 관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표는 지금 꺾고 있고, 일단, 네, 그 다음에, 기준선하고 전환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환선 올라가고 있죠? 네. 조만간 또 크로스 날 모양이고, 후행스팬도, 지금 캔들 위에 있는데, 저, 요 며칠 앞으로가 아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고점이, 네, 57,000원. 오늘 종가가, 55,000원. 네. 일부 좀 들어왔고, 어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파동은 A파, B파가 이제 유효한데,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한다? 네. 그걸 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펜을 한번 좀 그려보죠. 그러면, 과연 얘가 어디까지 지금 돌파가 됐나? 좀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예, 펜을 그려보니까, 예, 여기 지금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죠? 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정도의 에너지, 예,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요거보다 좀더 많은 거래량이 생겨서 돌파를 하면,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며칠 상황 한 3일 정도요? 네.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성인지, 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상당히 오래 머물렀죠? 네, 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얘가 여기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요 부분이 61.8%입니다. 살짝 얘가 오버슈팅 나왔다가 여기를 못 미쳤죠? 네,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떨까? 코스피? 예, 당연히 양봉이 생겼죠, 오늘. 네, 기관이 예, 땡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 앞사례를 보시면, 이 앞사례에서 지금 요렇게 하다가 지금 요렇게 가다가 여기 구름대 요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얼마냐? 예, 2200입니다. 22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요게 고점이 2217입니다. 예, 오늘 종가 상황을 보니까 요렇게 끝났다. 네. 그리고 일단은 기준선은 꺾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총 26개월 동안에 바뀐 겁니다. 26개월 동안에 고점과 저점의 포지션이 바뀐 겁니다. 균형이 깨진 거죠. 네, 어느 쪽으로? 밑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 왜? 기준선은 방향은 내려가 있거든요. 예. 얘가 이번 달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예. 어떻게 된다? 기준선은 계속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표값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 잘좀 보시면 되겠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은 추세가 아직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추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2217, 이 고점을 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검은 선이 뭐냐면 200주선입니다. 200주선. 예.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도 하다가 내려왔죠? 네. 무려 여기가 몇 주를 헤맸냐면, 10주 정도를 헤매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상당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도 지금 6주째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잘 좀 보시고 지금 현재의 지표의 모습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주가는 횡보 구간이죠, 이게. 예. 횡보 박스 구간. 네, 박스 구간인데 지금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예. 요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일봉 상황은 예, 앞에 고점을 넘고 네. 예, 결국에 이제 어디를 테스트를 하냐? 여기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2200 부근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되고 상당히 많이 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까지 지금 돌린 상태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를 뛰어넘는다. 네. 그러면 네. 거의 C의 투파가 거의 그래서 여기 고점을 보시면 2277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될 게 기준선 전환선 올라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좀 보시고요. 아직 생생한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주 많죠. 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2200대가 이제 탈환이 되느냐. 예,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2200대.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펜 그려볼까요? 예. 펜을 좀 보시면. 예. 자, 펜을 보시면. 예, 여기 좀 저항을 받다가 네, 요 부분이 이제 얼마냐면, 요 부분이, 예, 요게 이제 2200 정도 되는 겁니다. 2200, 예. 그래서, 이 정도 기세면, 네, 예,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요쪽 그 고점의 저항을 예, 얼마나 극복을 할지. 문제는 뭐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다. 예,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 우리 코스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걔네들은 지금 선물만 갖고 계속 컨트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유념하셔서 잘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 상황입니다. 자, 일단 주봉을 보시면 이 음봉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Falling 3 메서드 아직 작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횡보다. 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이 296.25. 예. 그래서 여기에 갔다가 돌파하고 올라갈지 이쪽 그 C의 원파의 시작점을 예, 돌파할지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주봉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봉 상황을 좀 보시면 네, 일봉 상황도 코스피보단 조금 약하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 예, 고점의 저항을 받는 모습. 지금 현재 예, 기준선과 전환선 네, 여기서 다시 호전되고 나서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거래량 일부 들어왔지만 예, 요거는 아까 보셨듯이 개인 물량이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제 펜을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 펜보다 일목수치 좀 볼까요? 네. 일목수치 상에서는 지금 17을 여기서 예,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데 요때 제가 볼 땐 요때가 언제냐면 예, 중순경입니다. 7월 중순경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고점의 상황 예, 거래량은 개인 거래량 외국인이 안 샀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요게 돌아간 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펜을 좀 보시고
자, 펜을 좀 보시면, 네. 네, 여기 살짝 지지하고 이제 살짝 요 중간쯤 와 있죠?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120분봉, 예, 네, 한번 좀 보시면, 요게 지금 되돌림 비율이 얼마냐면, 지금 요렇게 끝났거든요? 예. 네. 더 치고 못 올라가고, 예, 요렇게 지금 살짝 끝났는데, 요렇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미 야간 선물이죠. 그 야간 선물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네,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덩달이로, 예, 같이, 예. 그래서 지금 78.6% 라인을 살짝 지금 벗어나 있는데, 예, 그래서 296.25를 이제 넘을까 말까. 그래서 장 막판에 지금 외국인들이 털었습니다. 예, 많이 안 샀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그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한 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되겠죠. 2, 3일 정도. 예.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란,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계속 가냐? 아니면 지금 계속 조정을 주냐? 오르락 내리락 하냐? 예, 지금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해외 종합 시장 때좀 살짝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지금 상당히 예, 팬데믹 상황과 전혀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시면. 예, 오늘 외국인들 그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샀어요. 예, 기관만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지금 9월 달 누적이 2만 6천 백개 안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예, 얘도 지금 계속 지금 뭐 하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예, 횡보 상태에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8% 정도 요 라인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치고 나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스닥만 지금 123.6%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지 말지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지켜봐야 되죠. 그거야 뭐 제가 저쪽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개인, 선물에서는 개인, 그다음에 현물에서는 기관의 장세가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은 완전히 한 발을 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뺐을까요? 네. 얘네들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전세계 돌아가는 상황들. 예. 네.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장 막판에 그냥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지금. 그래서 7월 13일경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일정 부분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유념하시고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후원들 해 주시고 지난주에 많이 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만사의 원만 형통하시길 축원드리면서, 네, 대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였습니다.